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앤피플 장영수입니다. 여러분께서는 15년간 회사를 적자를 기록을 해왔다면 어떤 판단을 하시겠습니까? 계속 가져가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그렇게 오랫동안 적자를 기록해왔던 회사를 국내 1위의 필름형 전문의약품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기업으로 탈바꿈시킨 장본인을 모셨습니다. CL팜의 장석훈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CL팜의 장석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반갑습니다. 이제 필름형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CL팜 그 필름형 제품이 어떤 제품이고 또 CL팜에 대해서 소개를 먼저 해주시죠. 네, 저희는 한 18년 된 회사고요. 예. 미국에서 연구 개발을 한 5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도 있고 하다 보니까 한국에 나와서 이제 고국에서 뭔가 이바지하고 싶다는 생각에서 미국에서 개발 마무리해서 한국에 와서 공장 차린 지가 지금 한 14년 정도 돼 가고요. 네. 또 일반적이지 않은 그 새로운 제형의 약이나 건강기능식품이나 식품, 심지어는 요즘 뭐 반려견들, 동물들 집에서 뭐 완전히 가족이지 않습니까? 강아지들도 편하게 먹고 효과가 좋은 네. 그런 새로운 제형의 제품을 개발을 하게 했습니다. 새로운 제형이라는 게 이제 새로운 형태, 이제 그 말 그대로 필름형인데. 그렇죠. 어떤 건가요? 예. 물 없이 첫째 약을 드실 수 있고, 예. 요게 그 심지어는 뭐 요즘 코로나 시대에 뭐 손에서 막 저 뭐 균이나 이런 게 옮길 수도 있는데, 심지어는 이렇게 해서 이 손에도 안 대고 바로 먹을 수 있고 첫째 보관이 용이합니다. 예. 좀 더 간단한 이제 이 필름형 ODF라고 하는데 설명을 드리자면은 사람은 입안에 모세혈관이 제일 많잖아요. 그래서 한 장을 이렇게 드시면 모세혈관을 타고 바로 혈액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모든 약이나 음식에 부작용이 오는 게 간을 거칠 때 오는데 그 확률이 네. 70% 이상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네. 부작용 없이 효과가 빠른 네. 그런 새로운 제형의 제품이자 약이죠. 15년간 적자를 기록을 했던 기업. 사실 그 과정에 이제 우여곡절이 많았을 것 같아요. 자금적인 부분도 그렇고 인력 운영 측면에서도 직원들에게 잘 달리고 가야 되는데 그런 위기를 어떻게 극복을 하셨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남들이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상상하던 걸 만들고 저희가 새로운 제형이다 보니까 제일 힘들었던 게 이제 생산 라인 자체가 없었어요. 그거를 저희가 이제 직접 네. 상상하던 걸 이제 기계를 이제 자동 그것도 완벽한 자동화 기계를 만들다 보니까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죠. 심지어는 한 3일 동안 잠 한 숨 못 자고 한 적도 있고 진짜 망치로 부수고 싶은 적도 여러 번 있었고 그렇지만 미래를 보고 열심히 달려왔고 또 처음에는 뭐 그러다 보니까 뭐 계속 적자일 수밖에 없었고 직원들 이탈도 또 특히 한국 중소기업이 심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직원들 이탈도 심했는데 이제 그걸 또 다 버텨나가면서 쉽게 얘기해서 제 주식이 100%에서 지금은 한 30%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월급 주기 위해서 달러 이자를 한 7번씩 빌려봤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런 비싼 이자들은 회사에서 감당이 안 돼서 아마 간단하게 전에 한번 시간이 있어서 계산을 해봤더니 제가 이자 비용으로만 제 개인 돈 나간 게 한 42억 되더라고요. 15년 동안입니다. 그런데 네. 제가 이제 자랑할 수 있는 건 네. 15년 적자 보면서 단 한 번도 월급을 미뤄본 적이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우리 가족들, 식구들한테 약속한 게 이제 그래도 수고한 연봉을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거를 제가 약속을 어기면서 직원들한테 약속을 강조할 수 없어서 네. 그거 하나만큼은 제가 생각해도 참 네. 잘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버티신 이유가 이 여기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또 기술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버텨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네. 근데 저는 이제 또 조금 어려서부터 좀 태생적으로 네. 중간에 포기라는 걸 모르고 살았거든요. 하다못해 뭐 재밌는 짧게 말씀드리면은 어렸을 때 저희 어렸을 때 뭐 보통 한 반에 한 80명씩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 중에 제가 한 38등인가 했던 것 같은데 중간 뒤였죠. 네. 근데 자전거가 갖고 싶은데 그걸 사달라고 하는데 때를 쓰는데 안 사주시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부모님이 어이가 없으니까 네가 5등 안에 들면 사줄게. 저 바로 그 시험 첫 해에 5등, 4등 해가지고 자전거를 받을 정도로 네. 조금 제 인생 자체가 포기라는 걸 좀 몰랐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마지막 사업으로 해서 좀 큰 꿈을 갖고 시작을 했고요. 또 저만의 아주 진짜 이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저희가 CL팜이 그래도 해외에서 ODF 하면은 코로나 전만 해도 한 30개국에서 바이어들이 한 80업체 이상이 찾아왔었고요. 네. 지금도 계속 온라인으로 소통하고 있고. 지금은 그러면 이제 뭐 상장도 앞두고 계시니까 네. 이제 당연히 실적 공개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잖아요. 지금은 네. 경영 상태가 어떠십니까? 아, 뭐 흑자라고 해도 제가 제 목표에는 뭐 죄송하지만 뭐 한 100분의 1 정도 그렇지만 지금 그래도 한 3년 전부터 흑자가 나서 예. 한 100, 한 4, 50억 정도 매출을 하는데요. 네. 네. 그리고 흑자를 유지하고 있고 네. 100, 4, 50억인데 이제 흑자인 이유는 저는 이제 생산 라인이나 이런 연구 개발에 투자를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예. 그래서 제 자체가 비즈니스는 투자 없이 돈 벌려고 하는 건 잘못된 거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생산 라인도 완벽한 투자를 해서 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6개 회사들은 뭐 하루에 10만 장을 예를 들어 생산하는데 뭐 한 30명이 필요하다 하면 우리는 3, 4명 가지고 할 수 있는 예. 그런 완벽한 자동화를 해놓고 생산을 하기 때문에 남들보다는 여건은 좀 좋죠. 네. 그러니까 끊임없이 기술 투자를 하신다. 네. 예, 이런 이렇게 예,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고 마지막 사업이 이 사업이라고 그러셨는데 그 전에 뭐 화장품도 하셨고 뭐 의류도 하셨고 뭐 뭐를 얼마나 하셨습니까? 아 저는 원래 주 전공은 이제 무역을 했고요. 네. 근데 이제 의류 쪽에 패션 쪽 일을 오래 했죠. 한 거의 30년 이상 아. 제 인생의 뭐 절반 이상을 그걸 했는데 돈도 많이 벌어 오셨고 재밌었죠. 네. 근데 어떤 계기로 지금 이 ODF 사업에는 뛰어들게 되신 건가요? 아 제가 이제 한국에서도 의류를 하다가 이제 미국으로 88년도에 이민을 갔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제 이민을 가서 그때는 이제 커스텀 메이드 이제 드레스샵을 했는데요. 그때 이제 재밌었던 게 뭐 옛날 혹시 벅시라는 영화 기억나십니까? 죄송합니다. 네, 벅시라고 유명한 이탈리안 갱들 영화인데 예. 그 영화나 뭐 이제 영화사 쪽에 이제 의류를 납품을 했었죠. 예. 저희가 이제 제작을 해서
그러다가 이제 그 중남미에 이제 저희 교포들이 의류로 대부분 성공들을 하셨어요. 네,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한테 이제 부탁들을 여러분이 하셔서 제가 한국과 중국에 와서 이제 제조를 해서 중남미에 이제 유통을 했죠. 그래갖고 참 재밌고 열심히 했는데 우연히 또 이제 화장품을 이제 미국에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영화사에 이제 의류 납품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쪽 계통의 이제 친구들을 좀 사귀었죠. 근데 그 메이크업 하던 유명한 친구였는데 미국도 촬영할 때 이제 대부분 나이를 젊게 보이는 거는 주름을 없애면 그게 제일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메이크업 하는 친구가 그때 이제 바르면 주름이 쫙 펴지는 쉽게 설명드려서 뭐 대리미로 대리듯이 풀 같은 걸 바르면 쫙 진짜 1분 안에 펴집니다. 근데 그게 이제 하얀 게 남아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메이크업하고 촬영들 하고 하면은 되게 젊어 보이고 했는데 그 친구가 그걸 갖고 나와서 비즈니스를 한 거예요. 밖에 나와서. 그래서 제가 그 화장품 회사를 600만 불이라는 이제 캐시를 주고 인수를 했는데 1년에 1000만 불을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성공을 한 거죠. 근데 이게 좀 어느 정도 너무 뜨다 보니까 또 이제 그때 이제 보톡스가 한참 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알레간이라는 데서 소송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소송 때문에 이제 뭐 정신이 없었죠. 그래서 이 ODF로 이제 들어오게 된 계기가 그때 이제 그 변호사를 제가 이제 파이저의 고문 변호사를 제가 선임을 했어요. 유태인 친구인데 워낙 실력이 우리 막강하시고 화이자로 많이 알려진 네, 화이자 회사. 제약에. 그래서 그 친구가 어느 날 이제 저도 이제 소송에 지쳐갈 무렵에 이렇게 필름을 가져왔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워드 이거 필름 나오는데 이거 신기하지 않니? 하고 왔는데 그때 이제 니스테린이라고 이제 처음으로 파이저에서 2000년도에 첫 출시를 했죠. 그건 구강청결, 입냄새 제거하는 건데 그게 첫해 매출 1억 불에 한 7억 불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자체도 아까 말씀드린 그놀 방식을 할 수밖에 없었죠. 생산에 약에는 정량이 딱 들어가야 되거든요. 플러스 마이너스 3% 범위를 벗어나면 약국에 깔린 것까지 다 회수해서 폐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있어서 좀 파이저에서 심각했죠. 그래서 그거를 결국은 존슨앤존슨의 매각까지 할 정도로.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알았기 때문에 12년에 걸쳐서 이제 상상하던 거, 그렇군요. 한 거를 캐스팅 타입이라고 해서 한 장씩 찍어내는 걸 저희가 이제 개발을 해서 특허까지 받게 된 동기죠. 그렇군요. 젊어서 고생은 뭐 사서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만, 미국에서 이렇게 영역을 경험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타향에서 더군다나 뭐 가장 자존심이 센 나라라고 할까요? 그곳에서 나름대로 애로도 많았을 것 같은데 어떤 어려움이었고 어떻게 극복을 하셨습니까? 처음에 미국 갔을 땐 사실 여행을 간 겁니다. 한국에서 그때 비즈니스 하다 좀 머리가 아파서 88년도에 이제 여행을 갔는데 사실은 미국의 친척들이 한 100여 명 돼요. 근데 어느 집은 가보니까 베버리힐에 뭐 수영장까지 딸리고 집사들이 몇 사람 있는 대저택에 사는 형이 있는가 하면 또 한국에 있을 때 진짜 잘 살았던 사촌간인데 뭐 햄버거 가게 하면서 또 빵을 굽고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하나 이제 제가 여행을 갔다 눌러 앉게 된 계기는 그들을 보니까 다 행복해요. 한국에 있을 때는 참 그들도 역시 똑같이 쫓기고 뭐 바쁘고 돈을 떠나서 그런 생활을 하는데 가서 보니까 그큰 대저택에 사는 사촌 형이나 그 햄버거 햄버거 가게. 가게를 직접 햄버거를 굽고 있는 사촌 동생이나 행복 바이러스는 똑같은 거예요. 다들 행복해하고 즐기면서 살아서 저도 갑자기 사실은 그 한국을 포기하고 와서 정리를 하고
가서 제가 이제 빈손으로 시작을 했죠.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미국으로 어차피 배워야 하니까 그 커스텀 메이드 와이셔츠 맞춤집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기술자는 아닌데 뭐 의류를 워낙 오래 했으니까 이제 기술자라고 하고 이제 그때 첫 받았던 시급이 3불 75전입니다. 네. 그래서 한 달에 840몇 불을 받았는데 그걸 받으면서 거기서 한 2년 그 845불을 받아서 제가 500불씩 저금을 했으니까요. 네. 네. 결국 뭐 미국 생활이 뭐 육체적으로 뭐 어려웠어도 그래도 나름대로 네, 예. 저는 뭐 새로운 도전을 좋아하고 네. 하다 보니까 제일 좀 그 미국 생활에서 힘들었던 건 처음에 영주권 없다고 월급 못 받은 일도 참 가슴에 남았고 네. 또 저 스스로가 미국은 지금은 아마 걸어 다니라고 그러면 만 불을 캐시를 준다고 그래도 못 걸어 다닐 거예요. 근데 그때 새벽 2시, 3시에 멕시칸이나 흑인 갱들이 많은 월급 그거 받으니 뭐 좋은 데서 살 수가 없잖아요. 거기서 자취를 했는데 거기를 새벽 2시에 걸어 다니면서 그걸 했다는 자체가 지금 참 가슴에 많이 남아 있는데 그때 제일 참 속상했던 건 새벽 2, 3시까지 혼자서 알아서 일을 하다 보니까 밥은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옆에 그 닭곰탕 집이 있었어요. 그 닭곰탕을 주인이 먹으라고 해서 먹는데 한 달 후에 이제 그 닭곰탕 주인하고 친해졌더니 와서 하는 얘기가 저런 나쁜 사람이었냐고 밥값 많이 나왔다고 뭐라고 하더래요. 네. 그래서 거기에 좀 상처를 좀 받았죠. 그래도 다행히 또 열심히 해서 네. 한 2년 만에 제가 이제 또 제 샵을 오픈을 했고 그리고 이제 다운타운에 멋지게 크게 시작을 했다가 4.29 폭동 기억나시죠? LA 폭동. 네. 그때 빈손이 됐습니다. 다 털려서. 그러니까 미국 생활이나 이런 걸 하려면 너무 스토리가 많고 길어서 네. 단맛 쓴 맛을 정도로, 다 예. 네. 이 정도로 보셨습니다. 네. 어쨌든 그 어려운 과정을 그러니까 굴곡진 뭐 네. 삶이십니다만은 이 ODF만 보면은 상당히 인내를 갖고 버텨오신 끝에 지금 이제 성공의 역사를 쓰고 네. 계시는 것 같은데 새롭게 또 계량 신약 분야에도 진출하신다는데 그 물론 필름형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요. 저희는 뭐, 예. 뭐 전부 다 이 필름형으로 네.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새로운 남들이 안 하는 도전을 제가 좀 즐겨서 예.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강기능식품도 사실은 한국 식약청에서 세계 최초로 저희가 개발을 했는데 해외 사례를 가져와라 해서 그거 푸는데도 한 5년 이상 걸렸고요. 그리고 또 동물들 요즘은 뭐 애견이 뭐 가족이지 않습니까? 이제 뭐 전에하고는 틀려서. 근데 강아지들이 사실 약 먹이기가 너무 힘듭니다. 네. 예. 뭐 정제 같은 거 놓고 막 입 잡고 흔들어야 되고. 그런데 저희가 이제 필름형으로 하나 펫 시장도 예. 팽창하고 있는데 이제 그쪽 네. 제품으로도 확장을 하셨군요. 네, 저희가 이미 지금 다니엘 헤니 모델로 해서 네. 지금 펫 시장도 아주 많이 성장을 하고 있고요. 네. 성장률이 거의 뭐 2-300% 이상씩 지금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식품 뭐 건식 다양하게 하면서 어차피 저희는 이제 제약회사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 한국의 신약이 뭐 현재까지 한 18개 정도 되는데 해외 수출하는 성공한 신약은 아직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또 좀 특별한 게 아무래도 제형이 정제나 이런 거는 인도에 거의 뭐 한 저희가 10-20년 뒤져 있고요. 아, 인도하고만 네. 비교해도 제약 부분은 아, 네. 거의 원료 자체는 전 세계에서 제약 부분이 인도에서 한 50%를 수급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도 워낙 자본이 좋다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란 게 중국 공장을 이제 합작
회사 때문에 가봤는데 30만 평의 제약 공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생산 라인이나 이런 게 뭐 광범위하게 완벽하니 짜이는 거죠. 제약업계 대표로서 물론 이제 건강기능식품업계 대표이기도 하십니다만 시청자들에게나 또 젊은 창업가들에게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 한 말씀 해주시죠. 글쎄요. 저는 평생을 도전하면서 살아온 인생이기 때문에 사실은 한국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이 먹어서 이제 고국이 그리워서 나왔는데 제일 후회하는 게 그겁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 자기가 도전을 해서 최선을 다해보고 최선을 진짜 다하고 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요즘은 조금 해보다 안 되면 그냥 손떼더라고. 네.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란 게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아무리 스페니시나 흑인들이라도 한 업체에 들어가면 그래도 옛날 저희 어렸을 때 그걸 바라는 건 아니지만 저희 어렸을 때야 뭐 진짜 평생 직장으로 알고 다녔는데 미국도 지금 뭐 거의 뭐 이런 심지어는 레스토랑에 80이 넘으신 할머니가 외출에서로 계세요. 근데 한국 나와서 제가 제일 힘들고 속상했던 건 요즘 젊은 친구들은 도전하는 것도 싫어하고 또 직장 나와서 너무 이직을 쉽게 생각하고 쉬운 이직들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젊은 친구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주변도 한번 잘 보시면 한 직장에서 삼촌이 됐건 아버님이 됐건 어디든 한 직장에서 20년, 30년 근무하신 분들은 집도 갖고 있고 노후가 편안합니다. 근데 직장을 수시로 옮기는 분들은 나중에 보면 다 어렵게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한테는 젊어서는 무조건 도전을 해봐야 인생이 즐겁다는 말을 꼭 전해주고 싶습니다. 그 CL팜의 이 해외에서의 러브콜이 지금 뭐 그야말로 쏟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네. 예, 앞으로 국내는 물론이고 글로벌 기업으로 잘 키워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그 파란만장한 인생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계획들도 가지고 계신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어차피 여기에다 뭐 제 인생을 걸었기 때문에 ODF로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가 돼서 저의 꿈은 5년 안에 매출 1조까지 이뤄놓고 네. 예, 리타이어를 한 다음에 저도 이제 또 좋은 일도 좀 하고 이러고 살아야 되겠죠. 네. 상당히 그 기업인으로서도 상당히 그 업력이 긴데 앞으로 5년, 최소 5년은 지금 보고 계시니까 네. 그 늙을 짬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음 기회에 또 좋은 소식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네. 네, 지금까지 끊임없이 도전의 역사를 쓰고 있는 CL팜의 장석훈 대표님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이슈앤피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